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뭘 했느냐면 동방박사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동방박사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오늘은 오늘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말 그 자체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이란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데 이 베들레헴이 뭐냐? 이 떡집입니다. 떡집. 자, 참 성경은 신기해요. 떡집인데. 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데 지난주에는 뭐냐?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이 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같이 지금 상고를 해야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오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을 우리는 옛날에 배울 때 뭘로 배웠느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청교도에 와서 이제 이게 휙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점성가라고 생각했어요. 점성가. 요즘에도 별을 보고 점을 치잖아요. 별. 또 별에 대한 노래도 많아.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그런 노래도 많고. 그런데 이 별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그 점성가도 아니고 또 뭐냐면 별을 보고 무슨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뭐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른 일도 아니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해 주러 오시는
그 예수를, 그 예수의 탄생을 계시하실 때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미신 섬기는 거잖아요. 사울이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가 첫 번째는 뭐냐, 사울이가 미신이요, 우상. 그래서 점쟁이 찾아간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불순종한 거. 사무엘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지 않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참 성경은 희한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원리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뉘앙스가 뭐예요? 사무엘이 지금 뭘 정죄를 해요? 내 말 순종 안 했다고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왕은 순종하지 않고, 왜 내 말 순종하지 않고 제사 지냈냐 이거야. 그건 내가 할 일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또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휙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휙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의 구조인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악을 따먹게 하는 놈이 누구요? 그냥 육신의 뱀이잖아요. 육신의 뱀이라고. 육신의 뱀인데 성경은 휙 바뀌어서 그놈이 누구로요? 원수마귀라 그래요. 원수마귀. 예, 원수마귀. 처음에는 뱀이 왔어요. 뱀이. 근데 뭐냐? 그놈이 뱀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무엘도 그러한 각도로 오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예, 점쟁이를 갖다가 통해서 예수 오는 거 계시하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 이 사람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하여튼 알 수는 없으나 예물 드린 걸 봤더니 세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간주하는 거예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이들은 누구냐? 저 페르시아, 파사, 페르시아 또는 이제 바벨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가 되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인데 유대인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다른 나라에 살면서 뭐야, 하나님의 위로의 때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한테다가 계시 주시지 어디 점이나 치고 말이야, 무당짓거리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리가 있겠냐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많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그 예루살렘 안에 수없는 종교인들,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저 이방 나라에, 이방 나라에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동방박사에게, 박사들에게 계시를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처럼 뭐 했느냐? 하나님의 위로의 때, 하나님의 위로의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때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시했단 말이에요. 뭘로요? 별로 계시했다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요, 다양하게 계시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이요, 그 최수동 전도사처럼, 최수동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이 찬양을 만들었던 그 최수동 같은 분들은
최수종이가 아니고 최수동. 최수동 같은 사람은 아주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그 중동에서 이 사막에서 일을 하는데 관리 감독을 하는데 이 포크레인 기사가요 앙심을 묻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포크레인 앞에 이 포크레인 앞에 있잖아요. 이걸로 콱 그래가지고 탁 머리부터 이게 찍으려고 했는데 살짝 이래서 넘어지니까 이 허리 있는데 다리 있는 데를 콱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사건을 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제 했는데 이미 두 다리는 다 잘라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응급 다리가 다 잘라졌으니까 응급으로 이렇게 해서 앰뷸런스에 이제 타고 이렇게 병원으로 가는데 그 앰뷸런스 안에서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최수동 전도사한테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난 주님.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돈 번다고 말이에요. 중동에서 얼렁뚱땅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려. 그래서 사람마다 주님이 계시하는 각도가 다 달라요. 어쩔 때는 그 죽기 직전에 위로의 주님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성경이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면 주님이 낮 계시하시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다 계시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예, 모습이 다 달라요. 읽어봐요. 다 다르다고. 모습이 다 달라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교회가 작았어요. 힘도 없었어요.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도 없어. 헌금 많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한없는 인자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요. 바로 이제 오늘의 이 시대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교회인데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선도는 많고 막 재정도 풍부한데 거기는요 완전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기가 막힌 교회야. 그래서 거기는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하는 모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는 뭘로 계시랬느냐? 별로 계시했단 말이에요. 별로. 할렐루야. 별로. 그래서 당연히 이 하늘에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들었던 해와 달과 별, 그 별이요. 별. 말 그대로 별이란 말이에요. 그 별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다니엘과 같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계시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제 야, 이 땅에 큰 영광이 나타난다. 뭔가 메시아와 만왕의 왕 같은 분이 한번 나올 것 같다. 우리야 경배하러 가자.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쫓아와요. 누가요? 동방박사가. 여기까지는 다 자연의 현상으로 온단 말이에요. 오다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오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해서 오다가 예루살렘쯤 와가지고는 뭐 했느냐? 자기들의 이성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그렇거든.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에다가 육으로 막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에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성령이 임하면요 얼마나 순수해집니까? 와, 순수해지더만이 성령 받아보니까 되게 순수해져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기와 같이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느껴져요. 그렇게 순수해져.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하면 그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이것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꼭 소금이 돌 소금에서 염분 빠지면 그 돌이 촘촘촘촘 구멍이 뚫리듯이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항상 그 점검해야 돼. 아이고.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착각하거든. 교회 큰데 나가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아. 안 그래. 예. 내가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니까 자동이다? 아이고 그런 건 없어. 내가 장로님의 집에 태어나니까 나는 자동이다?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건 일단은 축복이요. 은혜란 말이에요. 왜? 복음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복음 안에 태어났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일받따로는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요. 아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막 때려 죽인다 그러냐. 아예 문화 자체가 아주 예수가 없는 문화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이나 집사님 가정에 태어나면 일단 문화와 분위기가 상황이 다 복음 안에 있잖아. 그 얼마나 복인 거야. 차, 일단 이건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게 1대1의 관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요 항상 점검해야 돼. 가끔가다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대한민국 살리기 일을 하고 애국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막 싸우잖아요. 막 문재인 개새끼 노무현 막 개새끼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면 확실히 그래요. 설교를 하고 이 부흥 집회를 하고 은혜의 현장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솜털처럼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 공동체 영성에 젖어가지고. 그런데 막 투쟁하고 막 싸우고 개새끼하고 막 그러면요 마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와서 기도하려고 그래봐. 되나요? 안 돼요. 이게 거칠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내 심령이 이게 이 일은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바울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정작 나는 버림을 받을까 봐 그걸 두려워했단 말이야. 우리 까딱하면 그렇게 되거든? 응. 우리 까딱 그렇게 하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만이 우리가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하면 안 돼. 예. 이게 타락의 지름길로 가는 거거든. 예.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드리면 돼. 예배드리고 복음을 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면 하면 되는 거지. 그 엄청나게 크게 해서 그 뭐 할 거요. 그 골치만 아프지. 그래서 우리는 정작 다른 것은 세워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이것이 저주고 불행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날로 더하도다고. 우리는 더 영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우리 정강호 목사님도 이런 일을 하다가 거칠어지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오카테프 듣는다 그러잖아. 오카테프. 오카. 우리 목사님들을요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아놓고 막 집회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때로는 오카테프를 듣는다는 거예요. 오카테프 들으면요 다시 옛날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 때를 잊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그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오다가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아,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겠지? 여기에 문제거든.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어봐요.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맞아 틀려? 틀려요. 하나님은 절대 이해 안 해. 내가 이래, 형편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아이, 하나님도 그냥 인정해 줄 거야.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사렙다 가부한테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세상에 그거요, 3년 가뭄 동안에 그냥요,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그 양식 조금 있는 걸 조금씩 띄어가지고 죽지 않을 것만 먹다가 그렇게 먹고 견디는데 그래도 가뭄이 안 그쳐요. 기근이 안 그친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가부가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렙다 가부가 마지막 남은 그 가루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그걸 먹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걸 하고 이제 떡하고, 아이 저기 저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이걸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 와서, 여봐라, 그 떡 구워서 날 좀 가져와, 나한테 가져와. 이게 하나님의 종이요. 요즘 같았으면 교회에서 쫓겨나 버려.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양식 쌀 한 마리는 못 팔아줄망정 세상에 그 쌀 하나를 갖다가 홀딱 뺏어 먹고 처먹고 치는 배가 남산만큼 나와가지고 저게 목사여 이렇게 유튜브에다 인터넷에도 올려가지고 다 쫓겨내 버리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이 시키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다가 온전히 갖다 받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요. 그 보세요, 이삭을요, 아브라함 100세 때 줘놓고요, 한 10여 년 키우고 이제 한참 이쁠 때 정도 되니까 그걸 갖다 모리아에다가 번제로 갖다 바치라 그래.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그러면요, 생각해 아브라함이, 아이고 나는 아들이 딱 100세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안 드려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 애들이 세너 명 있으면 하나 바치면 하나가 남으니까 그런 집은 바쳐도 되지만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바치면 끝인데. 그래갖고 안 바쳐도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다. 이해해 주실까 못 이해해 주실까? 이해 안 해줘요. 갖다 바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잔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딱 와가지고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야.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왕궁에서 태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의지를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이성을 쫓아서 예루살렘에서 딱 별에서 눈이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경에 있는 수천 명의 남자아이들이 죽어버려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별, 동방박사들이 보고 왔던 이 별을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이 영적으로 이 별은 뭐냐? 첫 번째는 목자의 별이라 그랬어요. 목자의 별, 목자의 별입니다. 성도는요, 목자의 별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안 돼요. 아멘. 참 목자의 별. 그래서 우리 청교도가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전국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목사님을 따라 붙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에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감동받아가지고 정강호 목사님 만난 것 때문에 막 감동받아가지고, 나는요 우리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나 지금 목사 이제 목회 안 하고 지금 세상길로 가, 막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요. 저부터가 그랬으니까요.
목회는 안 되고, 어? 목회 안 되는 건 둘째치고, 그거는요, 목회는 안 되는 거,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 우선 목회하는데 내 심령이 갈급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에? 참 안 되는 거예요. 설교라도 내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내가 흡족함을 느껴요. 마심이 일어난단 마심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왔다가요, 중간에 다 포기해버렸어요. 왜 포기했느냐? 정강훈 목사가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말씀, 이 성령의 나타남을 가지고 어? 목회자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지 왜 정치를 하냐 이거예요. 왜 정치를?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떠나가고요, 욕한다고 떠나가고, 사모님 먹그대기를 다 잡아뜬다 그래갖고 사모님들이 또 시험이 들어갖고 목사님 못 나가게 해가지고 떨어지고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떨어졌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일들을 해요.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목자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안 돼. 아멘.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목자의 인도함을. 깨달으셨어요? 목자의. 두 번째로는 이 별은 뭐냐? 별은 형제의 별이에요. 형제의 별.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벌써 때 꿈을 꿨잖아요. 꿈.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 11별이란 말이에요. 11별. 그 11별이 뭐예요? 11명의 형제. 그러니까 11별이 한 별 앞에 와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한 별은 뭐예요? 요셉이요. 나머지 11별은 르벤을 비롯해서 유다 이렇게 해서 형아들이란 말이에요. 형아들. 바로 형제의 별이에요. 형제의 별.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는 누가 필요해요? 형제의 별이 필요해요. 형제의 별이. 그래서 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아독진 없어. 신앙은 유아독진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는 거야. 목사님들요, 절대 독불장군 없어요. 나는요 그걸 철저히 깨달은 거야. 반드시요 목사들도 형제의 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별이. 목사님들도 목사가 있어야 돼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장학일 장경동 목사님이 다 이제 형제잖아요. 강은식 다 형제회. 20년 전부터 막 형제회라고 막 자랑을 엄청 했어요. 형제라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엎어지고 자부러지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엎어졌다 뒤로 넘어졌다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의 필이 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부부지간도 형제의 별이요. 부부지간도 사실은. 그래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옛날 이 찬양 우리 청년 때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이 찬송 알죠? 이 찬송 모르나? 아이고 우리 청년 때는요 이 찬송이 아주 유행했어요.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한 사람이 충만해가지고 항상 한 사람이 늘 충만해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에? 설교도 해봐도 그래요. 어느 주간에는요 내가 지초와 주체가 안 될 만큼 막 그냥 충만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저녁 때까지 갈까. 그런데 또 성도들을 보면 막 죽겠으니까 절제를 해서 자를 때가 있는데, 응?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한 사람만 충만한 게 아니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 그래. 그럴 때 서로 잡아주니 집사님 힘내요. 어? 집사님 힘내요.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형제의 별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형제 예배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세 번째는 말이요, 우리 심령에 뜨는 별이에요. 심령에 뜨는 별.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찬송하다가, 우리가 예배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별을 줘요. 그걸 감동이라 그래요. 감동. 감동 중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나는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배 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럴 때는 빨리 그 별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내가 좀 이렇게 했는데 아 필요 없어요. 주님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꼭 그 동방박사처럼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오지 이렇게 쳐내면 안 되고 내 속에 감동이 촤악 별이 떠오르면 그 별을 붙잡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요. 이게 믿음의 승리란 말이에요. 믿음의 승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 아, 교회도 물론요 대형교회 큰 교회도 그 교회를 세우기까지 물론 뭐 큰 교회를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비판하면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지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 의미로 내가 말을 하는 거지 큰 교회를 다 죄악시하면 안 돼요. 그건 공산주의예요. 그거는 잘 사는 놈을 미워하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잘 산 게 아니에요. 교회도 큰 교회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일으키는 이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남이 다 밥상 차리는 데 가가지고 기웃길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성령이 감동을 주면요. 아멘이요. 지금 우리가 이게 대국본을 그렇게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대국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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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가 이제 천국을 지금 총 이렇게 해서 조직을 세워나가는데 그래서 엊그저께도 또 목요일날 대전 하늘소망에서 전국 총괄팀장 24명 다 불러가지고 이 조직에 대해서 또 우리가 회의하고 그래서 또 목사님의 지시가 딱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착착착착착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게 감동이 딱 가슴속에 떠오르면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승부를 해야 돼. 아멘이요. 그게 별의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탄생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앞에 뭐 했어요? 뭐 했느냐면 이 세 가지를 갖다 드렸어요. 맨 처음 뭐예요? 황금. 그다음 유향. 그다음에 예. 몰약이요, 몰약. 몰약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다 바치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까? 베들레헴에 왜 탄생했느냐?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6장을 다 찾아보세요. 6장 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이 땅에 떡으로 왔어요. 떡. 그러면 떡은 어디서 만들어요? 떡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베들레헴에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요? 갈릴리 나사렛. 원래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요. 누가요? 엄마 아버지가 갈릴리에 살았단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딱 그때 예수가 태어날 그 즈음에 뭘 하라 그래요? 호적을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호적.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때인지 모르고 왜 어떻게 태어날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그냥 잉태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아기를 낳으러 간 게 아니고 사실은 호적을 하러 가요. 호적을 하러 갔다가 아기를 여기서 낳아버려. 그러니까 원래 아기가요 나사렛이요. 나사렛이 자란다고.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태어나기만 여기서 태어나. 그 왜 태어나? 왜 여기서 갈릴리 이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느냐? 이분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떡으로 오시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는데 해필이면 아기를 낳으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호적을 하러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어디서 낳느냐면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여관이 없어가지고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마구간이야? 이 마구간은 뭐가 살아요? 원래 짐승이 살잖아요. 짐승. 짐승이에요. 예수가 마구간에 오시면 뭐냐? 이 마구간과 같은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마구간은 사람들의 심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마구간은 사람의 심령. 마구간은 사람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짐승들이 사는 데란 말이에요. 짐승들이. 마구간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아멘이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이곳에 태어나는데 바로 이 마구간은 인간의 심령 예수가 이곳에 태어났다는 그러니까 마구간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마구간에 태어났다가 어디예요? 구유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니울 곳이 없어서 어디예요? 구유란 말이에요. 구유. 구유는 뭔지 알아요? 전라도에서는 이걸 구시라 그랬어요. 구시. 구시통. 구시통.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반으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기를 온폭 이렇게 파요. 이렇게 팠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 나무. 큰 소나무 같은 거.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시라 그랬어요. 구시. 말 구유래요. 구유. 여기는 뭐냐? 여기다 여물 같은 걸 담아서 준단 말이에요. 여물 같은 걸. 뭘 담아요? 여물을 담아, 여물을. 이게 밥 먹이란 말이에요, 밥 먹이.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구간 마을 구유에 이 예수가 탄생했는데 이런 곳에 태어났는데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이게 인간이고 이게 세상인데
이런 곳에 예수가 태어났더니 뭐예요?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몰약. 이 세 가지 것을 바쳤어요. 앞에다 갖다 바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오시면 마구간과 같은 이 그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오면, 그리고 예수를 우리 속에 모시면 뭔 일이 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아멘. 이 세 가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황금은 당연히 이게 뭐예요?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물질. 그래서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임하면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마구과 말 구유통에 백날, 천날, 천년이 가도 이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누가 여기 와서 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 된 심령이지만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 심령 속에다 모시면 뭐가 온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그때 당시는 다 귀한 것들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의미가 다 있어요. 다. 이거는 왕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또요, 이 유황은 유향은 이거는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거고, 이 몰약은 뭐예요? 바로 시신에다 바르는 거죠. 몰약이에요. 몰약. 방부제란 말이에요. 방부제. 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부활을 상징하고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마구간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오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역사.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일어나기 원해요?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나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떡집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마구간에 탄생하신 모습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타락한 인생 가운데도 주님 오시면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오늘 복된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떠져 돌아가는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